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우리 메트로 병동,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랑하는 환우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도우시는 귀한 분들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체가 연약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사 병자들을 좋아하시고 안수하며 기도하셨듯이 오늘도 동일한 영적 은혜가 이 예배 중에 임하게 하시고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함과 큰 사랑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외롭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피곤합니다. 주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예배를 통해 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 드리겠습니다. 64장 찬송.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 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했고요. 또 그리고 괜시리 마음의 분노, 또 미움, 갈등, 불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건 다 죄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불안한 거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하감하시고 오늘도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죄를 고백하며 2, 3분 동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소서 한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오늘도 고요하게 머리 숙여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올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셔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병실에서 함께 하나님께 소원을 빌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그 마음을 살피시사 합당하게 큰 은혜를 나리어 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이로함과 사랑이 누려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병을 수발하는 가족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저들이 찾아와 위로하고 또한 간병하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병실에서 간병하시는 내 사랑하는 이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이제 주일날에도 이렇게 본교회를 찾지 못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메트로 병동에서 수고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또한 간호사 선생님들 모든 분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호스피스에 사랑하는 우리 쉼터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제 완공해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렸습니다. 주께서 그곳에 그 쉼터우에도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가 늘 임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사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함과 평안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병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환우분들에게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우리 그 주보에 옆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여러분들이 여의도 하면 생각나는 건물이 뭐 있어요? 63빌딩. 예, 질문 63빌딩 기억되시죠? 국회의사당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도 역시 여의도 그러면 국회 63빌딩이 기억됩니다. 근데 한 30년 전에 그 지을 때, 저는 상당히 호기심이 많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짓나. 그때 당시에는 신동아 그룹의 그 최순영 장로님이 그걸 지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갔어요. 땅을 파는데 예, 갔는데 어마어마 깊이 파더라고. 근데 그 모래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예, 판 곳을 보니까 그 밑에는 파이에요. 예. 그 여의도 전체가 그 암석으로 돼 있답니다. 높은 건물 지어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깊이 봤는데 그 밑에 이제 바위를 갖다가 이제 발파 다이너마이트로 발파해 가면서 예, 바위를 뚫어놓는 걸 제가 그 현장에서 뭐 팡 터지고 하는 걸 못 봤지만은 그렇게 이제 파내는 것을 봤어요. 굉장히 큰 예, 예, 그 곳을 파내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 63이라고 하는 그 빌딩에 건물이 올라가려고 하면 밑에 뭐가 있어요?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기초. 기반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초를 놓기 위해서 거기 많은 철근, 콘크리트 해서 그 위에 이제 예, 63빌딩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죠. 지금도 바람이 불면 63빌딩은 약간 이렇게 예, 움직인다고 그래요. 미세하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반석이 그 위에 기초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100년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사람이 예측하는 것입니다만 그만큼 기초 공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만 뉴스에 주일날이었는데 4시 반인가 5시 반인가 성수대굴 사건 아시죠? 그 성수대굴이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예, 현대건설이 그 지은 건데 그래서 해 토픽감이 됐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저 친구도 이제 새벽기도 가다가 그 강을 건넜는데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사현생으로 근데 그걸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무너졌느냐? 그 바닥공사가 잘못 돼 있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내리면서 다 해서 교각에 둥둥 떠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죠. 자, 기초 공사가 부실하게 되면 건물이고 뭐든지 뭐예요?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인명 손실을 또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어젠가 제가 이제 수학 선생을 만났어요. 수학을 이제 강의를 하신 분들이 평촌에서 학원에서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에 대해서는 아주 숫자에 대한 개념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휴대폰에다 다 이제 암기해놓으니까 더군다나 더 그래요. 내 전화번호도 깜빡깜빡해요.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도 몇 번이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수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예 이제 수학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수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수학에 소질이죠. 없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초 처음에 숫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안 됐다. 거기에 문제가 돼. 거기부터 잘 되면 수학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선생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수학만 그럴까요? 다른 모든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기초 공사가 부실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공부하는 분들이 말이죠. 무슨 이제 이렇게 학교를 다니지 않고 검정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물론 검정고시 하신 분들이 다 뭐 그렇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역시 기초 학문이 부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적인 학교를 이렇게 거쳐가는 것이 저는 제 이제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기초공사거든요. 그것이 잘 돼 있어야 어떤 학문이든지 참 높게 이제 깊이 다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든지 저는 이제 그 한 30몇 년 전입니다만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지금도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일도 전부 노트에다 필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개가 이렇게 틀어지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정형외과 갔더니 이 고개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게 이 목뼈 있는 데가 이상이 생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권사님이 이제 그 사이가 병원, 지금 그 안산의 사랑의 병원이라고 큰 병원 합니다만은 관악구에도 있죠. 근데 그 이제 지금 그 순복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안산으로 오셨습니다. 병원에 이제 이렇게 가서 물어보니까 목표가 이상했으니까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이제 우리 권사님이 들으시고 저에게 그때 당시에 이제 3번씩 타자기를 사주셨어요. 타자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저는 뭐 학원에 다녀온 것도 아니고 그 3번씩 타자기를 6개월 동안 하는데 이제 그 손을 5개를 다 사용하면서 치기 시작했는데요. 한 6개월 하니까 애법 쳐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워드가 나왔죠. 컴퓨터가 나왔죠. 우리 친구들은 다 독수리 타법을 하면 두 손으로 이렇게 답답해요. 두 손으로. 안 되는 거죠. 기초가 안 되니까 항상 두 손으로. 저는 다섯 손가락을 했기 때문에 이 주보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이 설계 준비부터 합니다만 주보도 역시 이것도 뭐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거 쉽게 하냐. 30분이면 끝납니다. 저녁에 일 보고 와서 다 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기초가 잘 됐기 때문에 어떤 타자도 지금 한 300타는 될 거예요. 많이는 못해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처음에 그런 기초공사가 한 30년 전부터 늘 쳐왔기 때문에 지금은 워드는 눈 감고도 치는 거죠. 자판을.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것이 잘 돼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두 손가락으로 막 해도 능률이 효율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건 제 자랑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러는 것입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모든 그 일들도 잘 원활하게 될 거고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뭐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원리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데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독량을 듣고 어떤 권사님이 신앙생활 잘해, 어떤 장로님이 신앙생활 잘해, 어떤 목사님이 신앙생활 잘해, 거기에 또 초점 맞춰보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잘못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원리는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성경에 그 밑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평생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 40년 동안 하면서 저희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랑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처음 청년 때부터 하루에 성경 3장, 주일날은 5장, 그래서 1년에 1독을 계속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친구들 모임이 지금 한마음이라고 저 생창리 부대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 모임을 가지면서 40년 전에 야 우리 성경 하루에 한 장 읽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루에 신약 성경은 93장.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93장, 신약 성경은 26장씩 읽어요. 그럼 열흘이면 한 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열흘이면. 왜냐면 구약은 929장이에요. 신약은 260장이에요. 그러니까 93장, 26장씩 읽으면 열흘이면 한 번씩 읽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에 대해서 막 깊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신앙생활의 기초가 잘 돼 있어서 신앙생활이 정말 단단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마태복음 5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원리로 해라. 그 팔복의 말씀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하는 그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산상보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기독교인의 모든 생활의 원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 보세요. 자, 7장에 보시면 이제 이 13절에 15절부터 보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가 삼가해라.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서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에 보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졌. 그러므로 어떠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결과가 기독교인의 모습, 기독교인의 형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표본에 열매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한 40몇 년 전에 저 영락교회 권사님,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분이 90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하얀 옷을 입고 저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제가 교회를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도지를 주면서 청년은 예수 믿어라고. 근데 지금도 그 이 모습이 말이죠. 그분의 모습이 아름겨워요. 얼마나 멋있게 예수를 믿었으면 저런 품이 있는 그런 품격이 보일까. 저도 이 기도 병원에서 이렇게 봉사를 해봅니다. 봉사를 이렇게 쭉 해보면 정말 멋있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종종 또 있단 말이에요. 멋있게 믿는 게 뭐냐? 그 고상한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품격이 자기가 만들어 도 닦는 것처럼 해서 만들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있게 잠겨 있으면 그 겉모습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너희의 기초 반석이 누구냐?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너희들의 집을 지으면 너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다? 예수의 모습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식당에 갑니다. 한 5년 전인가 그래요. 저 부천에서 갔는데 여러 친구들하고 이렇게 간 거죠. 갔는데 우리들에게 아저씨, 사장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래서 친구들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참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오래 믿고 목사가 됐는데 아저씨로 보이니 참 우리가 덜 된 예수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품위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품격이 예수 믿는 그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즉 이제는 너희가 산 것이 아니오 너희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죠. 우리의 얼굴로 나타나는 예수 믿는 그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덧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서를 이렇게 한번 쭉 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보통이 또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며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기초돌인데 그 기초돌인 그것을 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버린 돌이 너희에게는 뭐다? 귀중한 기초돌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세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버린 돌이 됐다고. 그들은 종교인이었어요. 구약의 모든 그 유대교를 신봉하는 종교인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냐고 율법에 혹은 종교적인 그러한 그 이력에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못 보는 거죠. 왜 못 보실까요? 예배드리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정말 예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교인들이 알아주는가? 뭔가 교인들도 말이죠. 잘난 체하고 뭐 하면 그걸 좀 알아주는 것이지 정말 교회에서 말없이 주님 형상 닮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예요? 멸시받아요. 좋게 보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래요. 뭐가 좀 있는 사람에게서는 교회에서도 보세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예수를 버리고 그 버린 돌을 버린 기초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오셔가 예수님 당시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제사장,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겁니다.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어땠어요? 성경에 보세요.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그랬다라고 했어요. 왜요? 버렸어요. 그들. 보배로 오신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기초로 자기들의 신앙의 기초로 오신 예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래 믿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하게 됐을 때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죠.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보세요. 사람들이 죽으면 누구든지 죽으면 받아놓은 밥상이에요. 저도 뭐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적인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으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냐? 기초가 잘 돼 있어 보여요. 두려움이 없어요.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왜 그럴까요? 보장된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세상에 이 파도 주초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바람이 불어요. 세파가 불어와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요. 왜? 기초가 단단히 돼 있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장막이 잠시 뭐예요? 넘어질 뿐이에요. 근데 그 육신이 완전하게 뭐예요? 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그 육신은 다시 뭐예요? 우리의 원래 본래 상태. 그래서 그 신학자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당신들이 살면서 평생 동안 살면서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그 완벽한 순간이 한 번 딱 있죠. 근데 그 순간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가 다리가 다쳤어요. 그거 괜찮아요. 주님 앞에 설 때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복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놓는 것은 잠시적인 겁니다. 그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종종 이제 강남 이렇게 있는 그런 게, 곳에 이제 가서 이렇게 봅니다만 젊은이들이 보세요. 강남에 있는 젊은이들하고 강북에 있는 젊은이들과 달라요. 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뭐예요? 뒤에 백이 있어요. 또 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과시해요. 그걸 그 힘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권력? 그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래가지 않는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곤불십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환우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육체가 지치고 연약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모셔보세요. 위안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그분이 주실 것입니다. 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 정말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귀한 위안과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추스려 봅니다. 사람의 삶 속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세파의 바람이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견고히 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견고한 바위에 세워진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늘 우리의 입술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에게 그 마음속에 주님이 늘 자정하셔서 그 모든 아픈 곳을 만져주시며 하늘의 위로함이 늘 넘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단상성글 읽어드리고 광고하고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마음 한켠이 훈훈이 적셔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인가 싶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볼 일이 있어 길 옆 외진 곳에 갔는데 100원짜리 화폐가 뒤처리한 다음 버려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좀 보기 힘든 돈이라 횡재를 만난 기분이 들었고 개울가에 씻어 몰래 숨겨두었다 다음날 읍내에서 친구들과 궁극제를 실컷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아왔는데 신문 한 면을 보고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강남 경찰서에 2개월 가까이 현금 1,000만 원이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작년 12월 서울 강남 D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조모 씨가 단지 내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하다가 느낌이 좀 다른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뭔가 싶어서 열어봤는데 5만원권 140장, 1만원권 300장, 총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일단 주운 돈을 집에 가지고 갔습니다. 조 씨 한 달 월급이 100여만원이었는데 1980년도 상경에 건우물 장사를 하다가 외환위기 사태로 장사를 접은 뒤 경비원으로 일하며 근근히 생활하는 조 씨에게 있어서 큰 돈이었습니다. 조 씨는 심한 갈등을 생겼지만 욕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엔 나이 든 분들이 많아 실수로 버린 것 같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 같아 다음날 아침 관내 지구대에 주인을 찾아달라고 신고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현금을 주어 신고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며 경비원 조 씨를 모범적인 경비원이라 칭찬했습니다. 사실 조 씨 역시 돈봉투를 집에 가져갔을 때는 여러 가지 번뇌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양심에 들려오는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주인이 나타났는데 관내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그는 집안 청소를 하면서 서랍을 정리하다 필요한 곳에 쓰려고 은행에서 목돈을 찾아둔 것인데 까맣게 잊고 있다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보내려고 찾다가 돈봉투가 사라진 것을 알고 도둑이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 경찰은 경비원 조 씨가 한 달 전에 맡긴 것을 말해주고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은 소정의 사례를 조 씨에게 주려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마음 한켠이 훈훈해집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보시고요. 추설 명절 환우분들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놈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니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흐르림 입어 어여지 아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배를 마친 후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메트로 병동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이것을 섬기는 우리 간병인들과 간호사분들과 모든 분들 위해 특별히 부모님들 옆에서 간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 영원 영원토록 함께